갈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금전적 대가 없이 순수 그냥 제품만 받고 개인적으로 그냥 리뷰를 하는 건데요. 너무 신기해서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새로 나왔대요, 여러분. 까만 풍선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굳이 이건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까만색 그 풍선 껌이겠지.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네. 빨 레몬 맛.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보이세요? 아, 신나와. 일단 얘네부터 까볼게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언박싱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칼을 가져올까 생각도 했는데요, 거의 다 뜯었잖아. 가져올 거면 진작에 갖고 와야지. 진작에 그냥 가져왔으면 편하게 슛 뜯을 걸. 뭐 그 일어나는 게 귀찮다고. 나왔어. 뭐야? 뭐 보관 방법이랑 이건데 직접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짠짜잔. 이렇게 큰 껌 봤어요, 여러분? 와, 진짜. 원래 어제 바로 보관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가지고 얘가 세워져 있었나봐요. 그래서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접혀가지고 얘가 굳어있더라고요.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볼게요, 조심히. 아까워. 저 껌 여러분 잘 안 씹거든요? 사탕도 잘 안 먹고. 근데 이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너무 무거운데 이게 아마 제가 4kg라고 들었거든요? 와, 여기 껌 하나고? 이래. 아, 근데 약간 포장지 다르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생겼네. 뒷면은, 아, 봐봐, 얘가 이거 이렇게 구겨진다니까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도 포장지 살릴 거야. 조심스럽게 뜯을 거야. 포장지. 뒷면이 이렇게 은박지로 돼 있거든요? 까보면. 아니야, 장갑 갖고 와야 돼. 장갑. 나 이거 잡고 물고 떠보고 싶어. 두께 봐, 이 두께. 맛 똑같아. 오히려 더 부드러운데요? 한 2-3주 전에 화보 촬영 때문에 풍선껌 씹으면서 이렇게 부는 장면을 했어야 되는데 껌을 진짜 아무리 씹어도 애들이 부드러워지지가 않고 풍선이 잘 안 부러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바로 부드러워졌다. 일단 끝에 제가 씹은 부분은 이렇게 잘라놨어요. 얘는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겠어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는데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포장 다시 하는 게 더 일인데? 그래도 애들한테 이쁘게 주면 좋잖아요. 들어가, 제발. 어우,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테이프까지 붙여줘야겠다.
감쪽 같다. 풍선껌. 제가 풍선을 잘 못 부는 건가요? 제가 잘 못 부는 걸로? 선물 주신 와우 감사하고요. 아, 오리온 와우. 재밌는 걸 봐가지고 저도 진짜 신기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 진짜 이거 받으면은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떡해,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거 배달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제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Shinkook.